안녕하세요. 코로나19 관련해서는 질문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의 Q&A 두 번째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2차까지 다 맞았는데 코로나19로부터 100% 안전한가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세상에 효과 100% 예방접종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1차 예방 목적이 있고 2차 예방 목적이 있거든요. 1차 예방 목적은 바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1차 예방 목적이고 예방접종의 2차 목적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 감염, 발병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시키는 것이 떨어지고 본인의 발병이 약해서 합병을 남기지 않는 것이 2차 목적인데요.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우리가 예방접종하는 것들은 치명률, 입원율, 그리고 합병률을 낮추기 위한 그런 효과로서의 2차 예방접종의 목적을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방역을 지키셔야 합니다. 코로나 예방접종 이후에 얼마가 지나야 면역력을 획득할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를 보면 우선 메신저 RNA 방식인 경우는 화이자 바이오텍사의 예방접종은 3주 간격으로 2번, 모더나사의 예방접종은 4주 간격으로 2번 하는데요. 이 메신저 RNA 방식인 경우에는 두 번째 2차 예방접종 이후 2주에서 6주 차 이후부터 면역력이 최고에 이르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처음에 디자인됐을 때는 4주 간격으로 예방접종했을 때 약 55%에서 61%의 이 예방접종의 효과를 얻는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연구 결과를 보면은 4주보다는 12주 간격으로 예방접종했을 때 80%가 넘는 효과를 얻는다고 해서 두 번째 예방접종 이후 4주에서 6주 후에 면역력이 최고로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얀센사는 한 번 예방접종을 하는데 얀센사의 예방접종은 한 번 예방접종 후에 2주에서 4주 후에 면역력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집단 면역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도대체 몇 명의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의 몇 퍼센트가 예방접종을 해야지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는지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감염내까지 사용하는 이론적인 근거인데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중에 몇 명이 예방접종을 해야 몇 명이 안전할까요? 이론적으로는 66%, 즉 70%에 가까운 인원이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 이외의 인원들은 감염에서부터 비교적 안전하고 급격한 집단 발병을 이루지 않는다는 이론적인 근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예방접종을 해야 될까요? 자, 5천만 명 중에 만 18세 미만을 뺀 약 3,500만 명, 이 3,500만 명 중에 70%, 약 2,400만 명 정도가 예방접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예방접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2, 3, 4, 50대의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지 만 18세 미만뿐만 아니라 고령층에서의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을 안전하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론적인 배경이고요. 우선은 우리 사회가 50% 이상의 예방접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고령층에 대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의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2021년 하반기 또는 2022년 상반기에 필요로 할 수 있는 추가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집단 면역뿐만 아니라 추가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 원성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예방접종 꼭 맞아야 돼 하는 분도 계시고 예방접종 나는 노쇼 기다려서도 맞을 거야 이런 분이 많이 계신데요. 우리가 서로 궁금점을 잘 풀어보면서 예방접종도 건강하게 맞았으면 좋겠습니다.